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얘기들 이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사실은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그 뇌과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뇌과 선생님께서는 일단 지켜보자. 조금 크집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후배적인 외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은 또,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갑상선에 이제 혹이 있는데, 암이면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죠. 암이면 수술을 처음부터 권고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암이 아닐 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양성 혹이에요. 그러면 지켜보는데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생긴 모양이 자꾸 변하거나 자꾸 자라고 있거나 그러면 대략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통계란 말이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계를 내보면 그럴 땐 암일 확률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미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4cm가 넘어가면 그 혹 역시 이제 암일 확률이 한 40%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초음파를 하면 한 반 정도는 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혹이 다 수술 대상이거나 검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 중에 5%가 암인데 대부분 그냥 혹들은 한 1cm까지는 자라요. 자라다가 이게 자라는 게 꺾여서 대부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cm보다 작은 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자라고 있고 모양이 좀 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네네. 수술하라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사실 많은 질문을 사실 받은 게 있는데 요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갑상선의 오해와 진실 요걸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그걸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번. 목에 만져지는 혹은 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어머니, 제일 앞쪽이라서 죄송한데 제일 먼저 손들으셨어요. 네?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있다 그랬습니까? 선생님. 만져봐서 있는 사람이 암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거 참,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그 암을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손으로 만져 진단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만져짐이 이미 꽤 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져지는 혹이라 그래서 다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져지는 놈을 이제 있으면 이제 크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답이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yes or no인데 yes or no인데 사실 또 마음이 또 아주 좋으시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져진다고 암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일단 대개는 양성 혹일 가능성이 높고요. 되게 암이 되지 않고요. 혹시 뭐 결절에 만져져 결절에 몇 퍼센트가 암이 됩니까? 그 만져지지 않은 혹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져지는 혹에서도 대략 한 암일 확률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상샘. 여러분 갑상선하고 갑상샘은 같은 용어입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점과 저하점은 암과 관계가 없다. 손 한번 들으세요. 저 뒤쪽. 저기 먼저 하셔도 돼요. 번쩍 손 들었어요. 네, 어머니. 네?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정답 맞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예, 사실, 자, 예, 맞습니다. 일단, 갑상선 암 자체는 그 기능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기능 항진이 있거나 기능 저하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혹이 있으면, 그냥 일반 사람보다 암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근데 갑상선 암 자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 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상관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4회를 저랑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분 다 출석하신 분 계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많으시네요. 큰일 났네. 자, 요 분 중에서 요 정답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분 거는. 자, 먼저 한 분을 손 드셔야 되는데, 손 한 번 들으세요.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갈게요, 어머니. 너무 앞쪽에 해가지고. 네. 아버님. 네? 유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꿔도 됩니다. 확실한가요? 안 된다고요?
유전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입니다. 안 됩니다. 아, 유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연 설명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사람 몸이다 보니 100%라는 건 없다는 건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갑상선암, 그러니까 95%의 갑상선암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건 있어요.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하는 종류의 암은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되는 확률이 30%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빈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전 안 된다고 믿으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있으니까요.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누구실까요? 지금 나름 연세가 제일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80보다 많으시죠? 85나왔는데 또 어머님 또 좀 누구 없으세요? 자, 네 번째 일단 우리 85세 어머님, 아 88세 어머님 나오셨어요. 자, 88세 어머님, 자 네 번째 한번, 자 갑상선암은 여성만 걸린다. 좀 맞춰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래요? 남자도 걸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 선생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암이 뭐 자궁이나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요 남녀 다 걸리는 암인데요. 네. 특히 남성에게서 암이 걸리면 좀 유독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그 여성이 남성보다 다섯 배 많이 생겨요. 근데 남성이 생겼을 때 좀 더 공격적이고 임파선 전이도 많고 원격 전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좀 더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이 제일 어린 친구가 왔다고 꼭 시켜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꼭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을 절반만 절제하면 너무 수술 뒤 호르몬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수술 뒤 호르몬 약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 어떨까요? 이게 너무 가혹한 질문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니, 저 그 어린이가 맞췄기는 무조건 정답인데요. 네. 일단 그냥 무조건 정답이라 할 텐데 사실은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몇 학년이야?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있잖아. 무조건 안 먹어도 된다. 응? 아, 이거 그건 없구나. 예를 들어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네. 네, 그래도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수술하고 떼어낸 조직검사를 보고 위험인자를 따져서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만 떼어내도 호르몬 약을, 일단은 그죠?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아무튼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쪽으로 가서 이게 갔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강남구 구청에서 제일 먼 지역에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멀리. 어디요? 중계동에서 오신 분 계셔요. 중계동보다 더 멀리 오신 분. 어디? 경기도 어디요? 아, 경기도 부천에서 왔대요. 자, 그럼 여섯 번째를 우리 경기도 부천에서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수술 뒤에는 요도가 함유된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못 맞추면 우리 어머니한테 자동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요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이거 제가 원죄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틀렸습니다. 예, 틀린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요드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알죠. 김도 정말 치사하게 조그맣게 한 도장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인심이 좋고 이만큼 쌓아주죠. 매일 먹어요 또. 근데 그런 의미로 너무 많은 요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지. 그 해초를 애초에 먹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문제가 됐던 게 미역국, 산모들이 먹는 미역국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그게 외국에서 한번 그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조사를, 호주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애기들한테 우유를 타먹일 때 요, 그러니까 다시마 우린 물로 우유를 타먹일 때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요들을 먹는 건 안 좋다라는 의미지 먹지 말아라는 건 아니고요. 전절제나 반절제나 그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맞추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전달하는 과정. 저도 그러니까 제가 원죄가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환자들은 아니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 이거 먹으라고요 말라고요. 아니 먹지 말라고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실제로는 먹어도 뭐 조금씩 반찬으로 네. 나온 걸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여기 국민들 중에서 궁금했던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갑상선 암으로 확정받아서 수술을 잡아놨는데 임파선 전이가 의심돼서 추가로 검사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 임파선 전이가 확정이라고 하면 무조건 전절제, 그러니까 모든 갑상선을 다 떼어내야 되는 전절제에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보통 회복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가 또 회사 출근도 해야 되는데 바로 수술 회복이 가능한지. 네. 네. 자, 우선 갑상선암이 전이가 어떻게 되어가는 패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갑상선 근처 부위를 중앙구액이라 그래서 갑상선 중심으로 한 부위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갑상선암이 작아도 전이가 있을 확률이 한 85%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같이 임파선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측경부로 날아가요. 그 다음 단계는 전신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측경부에 전이가 있는 게 확인되면 이제 그거는 최대한 없애더라도 여기서 건너갔는지 안 건너갔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 그리고 그게 어딘가 가서 자리 잡으면 그게 전인 거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그 요오드에다가 방사능을 달아, 그러니까 핵폭탄을 실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흡수한 갑상세포에서 방사능이 나와서 그 세포를 파괴하는 건데, 암세포도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세포는. 그래서 그 치료가 있는데, 정상세포, 그러니까 정상갑상선이 반이 남아있으면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은 100배입니다. 암세포에 요오드가 그 방사성 요오드가 전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측경부에 전이가 있고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아니 나 암이 왜 이쪽에만 있는데 왜 다 뛰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피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 보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우리 장학생께서는 갑상선 암 환자들 중에 몇 프로의 환자를 제일 전문으로 보신지 아십니까? 바로 1% 난치성 갑상선 환자,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시고 아까 난치성 연구소를 차리지 않, 갑상선 암 연구소를 직접 만드셨고 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이 동영상 그대로 여러분 그 아까 유튜브에도 꼭 올릴 테니까요. 지금 구독 다 하셨죠? 예,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